2022년 3월 16일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7.4의 강진 발생 전에 까마귀의 이상행동, 꿩의 울음소리, 통신장애 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북지역에서는 지진알람이 울리지 않았으며 갑자기 쿵하는 큰 소리가 난 후에 지진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후쿠시마 앞바다의 강진에는 단수가 된 지역은 적은 것 같은데 정전은 관동지역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의 강진 때의 조명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밤에 갑자기 조명이 꺼지면서 단전되면 다칠 수가 있으므로 손전등과 배터리 등은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가 갑자기 단전된 후에 식사를 해야 하므로 가스버너 같은 것을 미리 집에 준비해 두셔서 전기가 단전되어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지진의 멈춤 현상과 지진 횟수의 감소가 발생할 경우에는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하십니다. 3월 16일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7.4의 강진 발생 12시간 전에 시마네현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3월 16일은 시마네현에서 오전 11시 15분에 규모 3.2의 지진 발생 12시간 후에 후쿠시마 앞바다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2월 13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3의 강진 발생 당시와 매우 비슷한 지진의 패턴입니다. 따라서 작년과 같은 흐름이 된다면 앞으로 5월 달까지는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 동중국해의 지진 후와 마찬가지로 규슈 휴가나다 해역과 후쿠시마에서 대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온타케산의 분화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